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38개 사회선교단체들이 최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양회동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부패한 정치 권력과 야합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오면서 목회 현장에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처치라는 용어가 익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주최한 목회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이후 펼쳐질 목회 방향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되면서 대선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회 여성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떠나 성평등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신교계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지대장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양회동 씨의 죽음은 거대 자본과 부패한 정치 권력의 야합 때문이라며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로의 찬송소리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지대장을 추모하는 시국기도회가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를 포함해 38개 사회선교단체 주최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주최 촛불문화제에 이어 시작된 기도회에는 늦은 시간에도 2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기도회 설교에 나선 일하는 예수회 회장 신승원 목사는 하나님은 손수 노동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노동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 목사는 생계 때문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거대 자본과 부패한 정치 권력의 야합 때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자 활동을 했다는 유서의 그 한마디 말이 노동의 단절과 소외가 일상화된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을 고발하는 처절한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민중을 저버린 권력의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 선동에 꼼수나 부리는 자들의 뒤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 우리의 서름이요 이 땅의 분노입니다. 이 서러움, 이 분노를 주님 다스려 주소서. 이 아픔 씻어 주소서. 이 저항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회에서는 우리 사회 거대 자본에 눌린 이웃들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임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의 추모는 연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추모는 이 어목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관통하는 분명한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슬픈 마음 잠시 두고 가는 것 말고 냉정하게 이 세상 바라보고 시대 정신을 다시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추모라고 믿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양회동 열사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며 개신교계 연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증언에서 윤석열 정권은 조합원만 보고 달려온 양회동 열사를 건폭으로 몰아세웠다며 양회동 열사 명예회복을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사들에게 당당하게 좀 일할 수 있는 현장. 아 그래서 내가 간부해보겠다. 내가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 조합원 고용, 우리 임단협이 적용되는 조금이라도 나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현장 내 간부로서 해보겠다라고 했던 동지가 바로 양회동 열사셨습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추모 시국 기도회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건설을 위해 연대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오늘 목회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처치로의 목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코로나 이후 목회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란 오프라인 교인, 온라인 교인 어느 한쪽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두 영역 모두를 동일한 관심으로 살피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이들까지 교회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정적이고 안전한 소통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나오고 싶은데도 육체적인 이유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과 관계 맺고 소통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으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초청할 것인가. 특히 하이브리드 처치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기존 구역 시스템을 넘어 주제와 관심사별로 소그룹을 형성함으로써 교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교회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 소통의 강점이 있다면 오프라인은 감각적 체험과 일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례, 성찬, 손잡기 등 육체적이고 공감각적인 경험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연구자들은 또 교회가 단순히 교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사회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오프라인 영역에서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하이브리드 처치.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생겨난 단어로 목회자들에겐 상당히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처치가 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이브리드 처치는 단순히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영역에서도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느슨해진 교회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팬데믹을 지나며 새롭게 발견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동반돼야 합니다. 팬데믹 초기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선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며 전염병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영역의 특성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대립이나 선택이 아니라 두 영역 간 유기적인 연결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현장에서 느끼는 예배의 감격과 뜨거운 열정을 추구하는 한편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성을 가집니다. 또 교인들 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상호작용을 강조하고요.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별로 보이는 느슨한 관계도 함께 추구합니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고민은 다음 세대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한다는 뜻에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다음 세대에겐 온라인 공간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학생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메타버스 사역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은 갈수록 증가하는 가난한 성도나 교회 내에서 고립된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오프라인 공동체로 나아오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코로나 이후 교회는 공간이 아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과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문화의 그릇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엔데믹이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한국교회가 단순히 외적인 회복만이 아닌 진정한 회복을 이뤄내길 바라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오늘 교단 지도자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로잔대회를 향한 한국교회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공동대회장 이재훈 목사는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으로서 가장 순수하고 전 세계를 포괄하는 운동이라며 이번 로잔대회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한국교회 선교적 헌신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잔대회 준비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기도대성회와 지역별 중보기도 모임, 목회자 컨퍼런스, 프리 로잔대회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내년 9월 22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1년 전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였죠.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기독교계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여성가족부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년 전 대선 당시 주요 이슈였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 문제를 돌아보며 여가부의 역할과 우리 사회 성평등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 YWCA 연합회 성평등 정책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여성부의 조직은 보수와 진보 여성계의 염원이었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는 특정 정부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가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분화된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험 요인에서 젠더 갈등, 의제화 단계에서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이거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각계를 아우르는 구조화된 협의체를 새롭게 구축해 가동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의 존폐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젠더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견 대립 구조에 매몰돼 성평등 정책의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여가부 폐지, 여가부 확대 강화 이런 논쟁에 딱 갇혀 있는 이 상황. 이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조금 뼈아픈 분석,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한편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연대 모임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행동은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해야 할 국가가 책무를 방기해 여성들의 노동과 경제, 정치 전반에 악영향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이끌어야 될 정부 부처의 수장이 그 근간을 흔드는 일에 나서서 함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전국행동은 국가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세기 전 축첩제도 폐지를 위해 힘썼던 교회 여성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가부 폐지 여부를 떠나 성평등을 위한 정책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회적 협동조합인 요셉의 창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를 연결해 지역교회의 자립을 도울 계획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은 대구 CBS 여성합창단을 초청한 가운데 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오메가교회는 은퇴 목회자 부부들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회들의 자립활동 구심점이 될 사회적 협동조합 요셉의 창고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요셉의 창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촌교회에서 생산공동체를, 도시교회에선 소비공동체를 조성해 온오프라인 장터를 열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대 이사장 서종성 목사는 요셉의 창고가 농촌과 도시공동체를 일으키는 생명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셉의 창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 그대로 요셉이 풍년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한 것처럼 우리 요셉처럼 그런 좋은 역할로 한국교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이 대구 CBS 여성합창단을 초청해 봄을 여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CBS 여성합창단은 은혜 알게 하소서와 승전가 등의 찬양으로 교직원과 환우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CBS 여성합창단원을 모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산의료원 전체에서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해서 환우들의 아픔, 그다음에 힘든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원주 이룸교회는 2023 리본 축제를 개최하고 성도들이 작정한 태신자 50여 명을 축복했습니다. 원주 이룸교회 선우웅 목사는 태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단회적으로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분들과 접촉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힘쓰고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전 오메가 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은퇴 목회자들의 모임인 은목교회 목회자 부부 120명을 초청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는 이번 예배가 은퇴 목회자 부부들이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작은 이 움직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큰 힘을 얻고 또 큰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신학대학교가 인공지능 사회의 목회와 교회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2023년 봄 학술제를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목회와 또 교회의 대응 전략의 주제 강연이 있고 또 2부에는 우리 대전 신학대학교가 또한 목회자분들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자 목회 지원 사역에 대한 그런 순서를 갖게 됩니다. 이번 학술제엔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이 나서 ChatGPT 인공지능 활용과 교회의 미래 부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